가정밭으로 심어놓은 사과나무 모습들인데요. 지금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유박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과일이 크고 나무도 튼실하게 자라도록 유박을 뿌려주었는데요. 과수나무나 유시수 나무 또는 묘목에 퇴비나 유박을 뿌려줄 때 무조건적으로 많이 뿌려준다고 해서 나무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나무 그 수령과 친구 직경에 따라서 적당량을 뿌려줘야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비료나 퇴비를 주게 되면 오히려 나무들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다 영양 섭취로 인해서 우쭐하게 되어서 나무한테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유박이 무엇이냐? 자, 업체는 생략하고, 자, 보면은 잎상 퇴비 1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잎상이죠, 입상. 퇴비는 나무 부스러기를 갈아서 동물 가축 분유하고 섞어서 발효시키는 거고, 이거는 개분하고 이렇게 해서 발효시키는 유박입니다. 이걸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개사료 같기도 하고 펠릿같이 되어 있고요. 예, 가축 분유하고 섞어서 발효시킨 퇴비보다 효능도 좋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뒷면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량이 나와있죠. 여기에 과수에는 나이 곱하기 1kg, 나이 곱하기 1kg라는 것은 나무 2년에 2kg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성분을 보면은 이탄, 왕겨도 들어가 있고, 미강, 쌀겨도 들어가 있고, 닭똥도 들어가 있고, 버섯배지라고 해서 버섯 재배하는 톱밥,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과수나무나 유시수 나무에 대해서 퇴비를 주는 방법을 잘 그 상식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비나 유박이나 또 화학비료나 주는 거는 과수나무든 유시수나무든 일반 나무들에게 이렇게 퇴비 같은 걸 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여기 주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나무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 가까운 데에는 비료를 줘도 안 되고 퇴비를 줘서도 안 됩니다. 별 효과가 없고 잘못하면 나무가 썩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퇴비나 비료를 줄 때 이 나무의 원줄기 주관으로부터 이제 여기 가지가 길게 옆으로 뻗어 있는데 이 끝단 부분, 이쪽 끝단 부분 바로 이 수직상에 이 부분에가 잔뿌리가 여기 이 나무로부터 잔뿌리가 여기까지 쫙 뻗어 있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 같아요. 이 나무 끝에가 이 부분까지 잔뿌리가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간 이 나무의 원줄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정도까지는 붉은 뿌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든 그 수목들이 영양분을 흡수할 때 직근이나 붉은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세근, 즉 잔뿌리, 이 팥뿌리처럼 이렇게 착 퍼져있는 잔뿌리에서 모든 나무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 끝단에 여기 부분에 이게 가지 잔뿌리가 뻗어있는 이 부분에 퇴비를 주어야 이게 나무가 빨리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여기 안에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이 사과나무 같은 거 퇴비를 줄 때 재래등 원 그 사과나무들은 깊이 막 1m 가까이도 이렇게 구덩이를 원 둘레로 빙 둘러서 넓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빙 둘러서 깊게 파고서 거기에 퇴비를 놓고 흙을 다시 묻어줬습니다. 근데 요즘 사과나무들은 일반 대목이라 해도 외성이고 또 M9, M16 같은 극외성 또는 준외성, 일반외성 이렇게 나무들은 옛날 사과나무처럼 깊이 뿌리가 땅속 깊이로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지면 가까이 있어서 지면 가까이 뻗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아주 파서 퇴비를 묻을 힘들게 묻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무릎
깊이 정도로 파가지고 이걸 무릎 깊이 정도로 이 둘레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파고서 여기다 테리를 넣고 묻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원두기에 이렇게 유박피를 좀 뿌려놓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뒤집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내생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뒤집어만 줘도 충분히 흡수합니다. 흙을 뒤엎어주질 않으면 아까운 퇴비가 비에 이 겉으로 다 흘러서 유실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잡초들이 영양물을 쉽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서, 사과나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즉, 속담의 말처럼, 흙써서 개진을 시킨다고, 그런 말처럼 잡초에게만 좋은 일 시켜주는 꿀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이렇게 파서, 어느 정도 파서 이렇게 묻어주면은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뒤집어만 줘도 충분히 영양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끝에 또 벗어나서 주어도 당분간은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가지 끝부분에 바로 밑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에 퇴비를 주게 되면 손실이 됩니다. 미처 나무가 빨아들이기 전에 잡초들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가지 끝단에 바로 밑에 벗어나서 퇴비를 주면 이 부분은 뿌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뻗어내 있지 않고 이 바로 밑에나 반경 바로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퇴근이 뻗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에 줘야 효과적으로 이 나무가 빨리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무 둘레에 퇴비를 뿌려주고 삽으로 이렇게 해서 개엎어줄 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많이 이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났으면 가능하면 그 뿌리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서 조심해서 뒤엎어줘야 됩니다. 뿌리가 여기에 많이 보인다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겉으로 벗어나서 원으로 흐리면서 안전하게 TV를 뿌려주고 뒤엎어주면 되겠습니다.